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핸드폰입니다. 오늘은 확산 상태 공간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SSM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나요? 이것은 미관측 변수를 추출을 하거나 시간 가변적인 어떤 회귀 계수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정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칼만 필터, 다음 상태의 위치를 예측을 하는 그런 칼만 필터를 계산을 해서 뭐 시뮬레이팅, 뭐 필터링, 뭐 스무징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이제 기법을 활용해서 각각 결과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지 디프유즈, 어떤 확산적인 어떤 그 개념이 추가된다 이거예요. 자, 디프유즈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는 뭐 산만하다, 뭐 분산, 뭐 흩어진다, 하여간 뭔가 확산된다라는 것은 약간 어떤 오창에서 나타난 그런 충격 변수라든가 혹은 교란 요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알 수 없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뭔가 충격을 크게 받았다. 그런 어떤 이제 부분까지 고려해서 보다 좀 더 약간 현실적인 모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충격 변수나 교란 요인을 고려해서 보다 좀 더 다른 이제 그런 추정 과정을 거치겠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산 상태 공간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DSSM으로 이제 이렇게 뭐 알려져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DSSM 있죠? 이 함수를 사용한다는 것이 뭐 지난번이랑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사실 뭐 비슷합니다. 뭐 약간 뭐 관측 방정식, 뭐 상태 방정식 뭐 이런 것들 넣고 해서 시뮬레이트, 필터, 스무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도출하는 과정은 전반적으로 똑같더라. 자, 그렇다면 이제 결과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뭔가 약간 벡터가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뭐 그런 거다 보니까 결과가 좀 더 이렇게 다채롭게 좀 나타난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뭔가 약간 확산 상태 공간 모형이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변수가 더 커진다 이거예요. 좀 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약간 변동폭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확실히 지난번에 도출했던 그래프와는 조금 약간 다른 영상을 좀 보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확산 상태에 대한 공간 모형도 우리는 어떤 이제 추가적인 어떤 교란 요인, 그런 것들, 디스터번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도출할 수가 있음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